자, 말해봅시다 한번. 유물 중에 절대신이 것이 있었다니. 보자. 메이키드가 입었다는 수상한 자 그물이 아닐까 싶네요. 호르마을? 자, 눈 반짝반짝거리죠? 이쁘네요. 유물의 조예가 깊습니다. 기억에 집착한 여자의 반대다. 어허. 딱히 거절할 이유는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천장님. 바트루씨도 잘 부탁해요. 잘 다녀올게요. 자, 이제 코르마을로. 아따. 자, 코르마을로 가겠습니다. 코르마을, 코르마을. 아직도 많이 나왔죠. 마중 나온 샤말라? 샤말라가 웬일로 마중 나오지 나를? 샤말라, 샤말라. 자, 샤말라입니다. 오랜만에.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니 또 너냐? 자, 그 뒤에는 또 뭐냐? 왜 이상, 왜 올 때마다 이상한 것들을 줄줄이 달고 오니? 어? 이분이 밀린 끝에 산다는 인간인가요? 보자. 코르마을의 주민입니까? 얼음과 모래의 냄새. 아, 쇠 냄새랑 향긋한 냄새? 그때 그 까만 머리 어디 있니? 까만 머리가 누구야? 그때 그 까만 머리? 수상한 책을 들고 다니는 까만 머리? 누구지? 까만 머리? 까만 머리가 누구야? 수상한 책을 들고 다니는 까만 머리? 책 들고 다니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수상한 책을 들고 다니는 까만 머리? 까만 머리가 누구였더라? 루에리 타르라크 뭐 이런 거 아니고 루에리 타르라크. 잠깐 말하지 말아봐요. 잠깐 누구지? 레라크 이런 아이들 아니고 누구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지금. 모르피 조수가 누구야? 걔도 누구? 아 누구지? 아 누구더라? 누구죠 여러분들? 뭐, 누구지? 까만 책 들고 까만 머리? 까만 머리가 있다고? 까만 머리가 누구였지? 피르란도 아니고 힌트 주던데. 아, 일단 쳐봐. 일단 방어사 치고. 그 우르르 왔던 녀석들 한 명, 시끄러운 녀석과 함께. 검은 머리 멀린 거. 프로페서 제이 아니야? 뭐지? 프로페서 제이. 하, 이거 아니야? 검은 머리가 누구지? 정 교수님. 프로페서 맞잖아. 프로페서 제이. 하이 참나 어이가 없네. 멀린과 함께 방문했던 사람 누구야? 누구? 아 진짜 영어로 써야 돼? 프로페서. 아 이거 아닌데. 아이 그 누구야? 이름 뭐라 해야 돼 이거? 아 프로페서. 아 자꾸 짠난하게 하네 이것도. 프로페서. 다른 NPC들 검정머리 있잖아요. 마스터 셰프? 탐험종 영웅. 트레저 헌터. 아이, 깜짝이야, 이게 또. 아이, 죄송. 아, 프로페서인 줄 알았네, 진짜. 자, 무슨 일이 뭐하냐? 여기 무슨 일이냐? 죄송합니다. 마스터 셰프 나왔다고. 신인이 어서와, 리아이. 자, 유물이라는 거 내가 어디 있는 거 안다. 보자. 스승님이 말했다. 잔말을 따라 낌새가 일어나다. 바둥이 있다. 자, 아는 분 맞습니까? 스승의 자 누구죠? 코르마의 노을. 어떻게 할 거야? 자, 일단 샤말라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급히 샤말라 뒤를 쫓아갔다. 가보겠습니다. 어딨지? 샤말라. 자, 여기 있죠? 아, 나다미님 자매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아, 얘 아니야? 얘 아니고요. 어딨어? 샤말라를 뒤쫓아 유물찾기 어딨어? 야, 어디로 왔어? 먹튀했냐, 이거 완전? 아니, 먹튀했잖아? 어디 갔어? 깜짝이야. 엄청 쎄 보인다, 이분. 겁나 쎄 보인다. 와. 어디야? 뭐야? 어딨어?
띠용 띠용 사라졌다? 이 없고 저기요 니마 어디 가있어요? 야 어디 가는지 알려줘야지 그래도 이거 사 알려줘야지 어딨어? 허 진짜 어딨냐? 얘들아 어딨냐? 왜 갑자기 사라졌냐? 어이없음 캐스터를 누르셨죠? 눌렀죠 위치 확인 아 뭐야 위치 확인 여기네 어디야 여기 야 아니 저렇게 멀리 있는 데를 알려주면 어떡해 하 진짜 하이 저런 데 가면 좀 말이라도 해주던가 하이 진짜 첫 단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해주고 이거 가봅시다. 자, 이 근처에 있다고 했었네요. 보자. 샤말라, 샤말라, 샤말라. 저기 뭔가 있나? 샤말라, 샤말라. 샤말라, 어, 쟤 있다, 쟤 있다. 찾았다. 자, 찾았습니다. 샤말라. 아, 갈 땐 갈 때 말이라도 해주지. 어? 자식이 말이야. 샤말라. 자, 준비했다면 말해라. 자, 들어갑니다. 미션 진입. 뭐죠? 이번엔 또 뭘까요? 샤말라 말 걸어보기. 유물 냄새가 난다.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 let's go. 얘들아, 따라가자. 따라가! 오, 뭐야. 식충식물과 잠자리가 나왔다. 잠자리 치고 너무 징그럽습니다. 한발 없애자. 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좋아. 이번 애들은 좀 더 귀찮아졌는데? 어딨어? 유물 로하! 아 크하! 어서와 형! 이면을 보는 눈 이면을 보는 눈! 자 넣어버리고 귀찮으니까 한 번에 없애버리자 그냥 아 한 번에 없애겠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파이어볼로 없애겠습니다 빨리 후딱 없애겠습니다 없애버리기! 아습! 아습! 나오자마자 자버리기 하자 아 맞다 맞다 자 말 걸어보고 자 또 끝이고요 다시 갑시다 렛츠고 저것이 틀림없다 확실하지? 확실한 거 맞지? 오 진짜 나왔네 말 걸어 말 걸어 말 걸어 말 걸어 오케이 노래계 진액 덩어리가 뭐 야 확실하다며 아 확실하지 않으면 어 짜식 말 바꾸네 요것이 말 바꾸네요 보자 뭘로 싸워야 되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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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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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얘들아 비켜볼래 좀 자 여기도 아니고요 거기서도 이면의 눈 쓸 수 있어요 봅시다 두아림 부스트 어어어 예예예 타란툴라의 눈이라고? 아, 따. 또 한창 또 걸리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돌리고, 돌리고, 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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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아침 해가 빛나는. 오케이, 끝! 마법 역시 이럴 때 짱 편해. 법사가 편합니다. 아 비켜라 얘들아 좀 왔다갔다 하지마 코브라의 비늘 자 어디죠 또 이번엔 이번엔 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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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고 왜 안보여 뭐여 아 저쪽이구나 땡큐 따라가도록 합시다
어디니? 뭐야? 안 보이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어 뭐야 이건 또 갑자기 가쁜 물소 한 방에 없애버리기. 역시 법사가 있으면 편합니다. 그 밀레시안 다음에 들어오는 그 동료가 이제 법사인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물소의 침이 한 무능대 고여있다. 아이 뭐 있다. 야 그럼 얘들을 왜 잡은 거야 대체? 자 저기서 유물 냄새 난다. 빨리 따라라. 크른. 아 내가 이걸 왜 써 그치? 자 허여. 얘들아 나 죽는다 이거 얘들아. 허여 잡아라 잡아라. 허이구야 허이구야. 어 돈 먹어야지 돈 먹어야지 돈 먹어야지 돈. 얘들아 돈 주워라 돈 주워라 돈 주워라우. 아 낮에 경매장 올린 거예요? 아니요 역시 안 팔리더라고요. 당연히 80만에는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리고 오히려 더 싸졌더라고요. 놀랬습니다. 내가 너무 악덕이었습니까? 휴먼? 제가 너무 악덕이었습니까? 다 잡은 거 아니야? 허허 안 팔리더라고. 자 또 어디야 또 어디야. 팔릴 줄 알았지. 당연히 팔릴 줄 알았지. 오케이 얼마 가야 돼? 아 이런데 많아. 야 너 좀 비켜줄래? 죄송한데 저기 좀 비켜줄래? 오케이 유물의 흔적이 오케이. 자 해체하고 어 또 뭐야 또 뭐야. 이면을 보는 이면을 보는 눈. 어 나온 것 같아. 타샤 타샤 타샤. 어 끝. 얘들아 비켜봐. 여기다 여기다 실드 오브 트러스트 한 번 더. 실드 오브 트러스트. 자 유물 발굴 중이죠. 얘들아 너희 들어가라 이제. 오 아쿨이다. 와 오랜만이다 아쿨. 자 초록색이고요. 와 아쿨 보소. 아쿨 되게 오랜만이네. 가뭄자 가뭄자 찾았는가? 찾았어? 허 이 느낌은 오랜만이네. 틀림없구만 틀림없어. 얻었구만 먹었구만. 다행이네. 자네가 언제 오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정신없는 분이네요. 치장이 아닌 것 같아. 알라다 예쁘네요. 허 참 별별 사람 다 몰고 다니는구먼. 나와 샤마의 성질을 좀 감세. 어 밀리아가 의식이 드디어? 야 밀리아가? 역시 난 최강의 샤먼 아쿨. 진짜 어? 최강의 샤먼 아쿠리래. 자 일단 따라오게. 아무나 갈 수 없어. 특별히 데려가 줌세. 자 샤먼의 감 샤먼 가자 렛츠고. 야 밀리아 오랜만이죠. 야 밀리아 얼마만이야 이게. 어? 야 살아있었니 밀리아? 고통스러운 꿈을 꾸는 것 가끔씩 얼굴 찌푸린다. 밀리아 괜찮은 걸까? 어 설마 깨어나나요 여기서 오랜만에? 설마. 오 잠들어 있던 그들을 모두 깨어났다. 굴러가는 소리밖에 막아낼 수 없다. 그리고 뭐지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개 재앙이 머지않아 다시 한번 세상을. 오오오 뭐야 아 밀리에이션 요즘에 제네레이션 나오는 거면 너무 무력해져. 눈을 맞췄다. 괜찮아 가망자 자네 맞다 하면 밀리아가 잘하는구만.
또 새 가면 만들어 가겠구먼. 자네 뭔가 보았나? 자, 뭐지? 진지한 목소리 낮게 들려왔다. 보았구먼. 본 게 틀림없어. 돌아가게. 지금 자네가 본 게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게. 이 대륙에 오기 전에 마지막을 만난 사람이 기억나나? 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게. 이 대륙에 오기 전에 마지막을 만난 사람? 아, 누구야 이건 또. 고귀한 사람이 떨어진 곳, 고귀한 사람이 탈피한 곳, 깨달음을 얻은 곳. 그곳에 있을 빛나는 자를 만나거나 그때부터 말하게. 고귀한 사람이 떨어진 곳, 고귀한 사람이 탈피한 곳, 깨달음을 얻은 곳, 빛나는 자를 만난다? 뭐지? 제비꽃인가? 향긋한 보라빛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걸친 사람. 꽤 신경 쓰고 있는 사람. 에레윈이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착한 가방 그자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빠이요. 쓰담쓰담이네. 쓰담쓰담. 자, 미리에드 받고 아쿨리노스의 용건 끝! 어허. 자, 샤멀 성지 오늘 영업시간 끝났습니다. 찾아주신 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 후다닥. 자, 뭐죠? 마르에드와 대화. 어차피 퀘스트 창에. 자, 괜찮은가? 안색이 주체네, 로젠파이크님. 석상대? 여기다 치료제 전달을 모두 끝난 것 같은 폐약계 돌아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왕은 어린 여자라면 궁금한데. 자, 궁금한데. 천장이 이래야 될까지였죠. 자, 이리아 이리를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자, 두 사람 마나토를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잘 갈 수 있을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자, 좋습니다. 자이언트의 피가 나는 서론을 인도할 거니까. 크루크님한테 나 말씀드릴 게 많다. 자, 왕성으로 돌아갈까요? 이제 얘들은 잠깐 빠이빠이 하고요. 저희는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가. 습격 같은 거 당하지 말고 가. 올 챙겨주네. 다음에 이제 밀레시아만 보면 되나요 이제? 타라로 돌아가자. 자, 다음 거 알려줘. 누구? 역시 에레윈이겠지 근데? 그치? 나와. 에레윈과 대화. 오케이, 좋습니다. 제비꽃. 에레윈 보러 갑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go, go. 에르윈. 에르윈 내가 간다. 공중정화. 나 이거 다루 할 때마다 이 다루가 이렇게 매달리는 게 너무 웃겨. 너무 귀엽고 너무 웃겨. 이 운전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공중정원! 오케이, 왔습니다. 자, 이미 다 있네요. 자, 둘 다 왔군요. 어서와. 복을 통해서 대략 어떤 일인지 알았다. 자, 샤라샤 얘기해주고요. 유물을 얻으러 실패한 것 같고 로젠파이크가 유물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 오,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열병이 퍼져있지 않았다. 치료제 일단 전달했고요. 그 외엔 별일 없나요? 샤머의 성지라는 것도 같고요. 샤머의 성지라니. 아, 그럼 고귀한 사람이 떨어지고 탈피하고 깨달음을 얻은 곳에서 빛나는 자를 만나거나 말하라고 했다. 아쿨이 말한 시기는 지금은 아닐까? 묘학실에서 밀리아에게 나갔을 때 본 것을 설명했다. 아쿨이 말렸다고 한다. 왕성 바퀴라 원정대가 먼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보네. 보자. 무슨 일일까 이게? 세 개의 유물. 4장의 꽃잎이 절대신의 유물. 4장인데 하나 나왔죠? 필리아 발레스 코르의 원정대가 하나 어디지? 울라데륨인가? 완성된 임무를 흘러내린 독과 병을 걷어낸다 라는 문구가 있다. 루엘린, 정리해볼까요? 일단은 남은 유물을 일단 전제로 그거 생방과 사용하는 방법 우선 그 둘을 알아봐야 할것 같다. 보자.
이번에도 원정대 컨이라 신시일라크 이름을 약속하겠습니다. 이래서 에르님의 편에 서겠다고. 이렇게 못 박아줄 거라고. 어, 루엘린 우리 팀 됐어. 자, 법황청. 루엘이 난처한 모습이죠? 법황청에 필요한 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신의 이들을 통해서 알만한 사람 찾아올게. 일단 좀 조용한 곳에서 자리 옮기도록 하죠. 홀 바깥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일단 루엘이하고 다시 말 걸어보겠습니다. 한번. 타라왕성 구석에서 루엘린과 대화. 얘 일러스트 있었나? 아예 없네. 있는 줄 알았었는데. 이거 뭐야, 여기가 아닌가? 구석에 있다면서. 어디 있어? 야, 구석에 있다 하지 않냐? 루엘린? 어디 갔죠? 루엘린 어디 갔죠? 라흐왕성 구석에서. NPC 찾기 참 힘드네 이거 참. 어? 나오자. 여기 있나? 아, 여기네요. 엄청 구석 왔네 진짜. 정리를 같이 하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혼자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혼자세요. 장서관을 빌려줬어요. 제가 수첩들이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장서관. 보자. 장성화 가시죠. 미션지님.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 볼까요?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그냥 생각해보면 되는 걸까? 수첩을 살펴봤다. 수첩 한 편. 루엘에 적어둔 것 같은 짧은 글이 보인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글이 이어질 일은 어떤 것이. 아, 길은 잃지 마세요 라고 했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라. 일단 축제에서 이상한 공연을 보았고 계시를 주었지. 뭐야, 누구야? 뭐지, 누구 목소리야 이거? 나와 꼭 닮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뭐야 이건 또, 얘는 또 뭐야? 그래, 티르코네에서 계시를 주었어. 축제에서 이상한 공연을 보았고 의뢰인을 찾았지. 의뢰인은 모르피드리아나라스는 여자였고 탈렉, 베인네크, 개, 엘프, 베인 나왔고. 어허, 동물대가 진짜 난장판이었는데 티르콘의 삶 괜찮을까? 역시 우리 밀레시아 너무 착해요. 꺄악! 뭐야 이거? 저건 나잖아. 나 자신의 모습이 도플갱어인가? 흠, 책이네요. 아무리도 태유도 인해서 발견했을까? 얘네는 왕선을 가지고 왔고 말이야. 어쩌다 보니 새로운 힘도 얻었지. 어쨌든 다행인 것 같아요. 최소한요. 덕분에 유물을 찾았으니까. 이번에도 누구? 조심스러운 태도의 로제파이크. 이게 누구야? 아니, 사실은 유물을 찾긴 했지만 이게 잘 된 건지 모르겠어. 자, 이중인격 되나요? 그건 뭐 그의 힘이었을 테니까 말이야. 서로 얘기하고 있죠? 감춰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닐까? 아, 부끄러워. 깍깍. 교단의 사람들 전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 자, 화가 났고요. 감원교 안 왔을 때 빨리 잡아야 해! 와, 아주 나쁜 자들이야. 용서할 수 없어. 무고한 자들이 나치하고 희생하고! 뭐지? 뭐지? 이게 무슨 일이야? 속상한 듯한. 눈물! 대재앙이라니. 막내방을 찾아야 해. 냉정의 사건을 돌이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뭐자.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대체? 집중이 필요하면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자, 한 번씩 얘기해보겠습니다. 혼잣말하는 로젠파이크. 뭐죠? 베인 정체가 발로르 베임네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베임네크. 검은 표지의 책. 계시록 다음 권. 다음 장면 또 보자 한번. 자, 조심스러운 태도. 아유, 귀엽게. 바트로 자이언트 미로를 만나고 아트시의 유물 계시록 사인 실인 것 같다.
보통 볼 수 없는 거 이제 세 개. 이면을 곁들여 보는 수호자라는 말의 검은 게 달걀처럼 언급된대. 수호자라. 검은 달의 교단 간부와 부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상한 인물들. 자, 수상한 인물들이 나왔고요. 무슨 조직인지 모르겠다. 나 지친다고 누가 다치고 죽고 다치는 것도 내가 다치고 행동 불능된 것도 전부 지긋지긋해. 이게 사실 밀레시아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동물대. 검은 표지. 동물대도 신경 쓰여. 그 착한 애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착한 애야 밀레시아. 심성이 착해 고와. 열병에 시달렸지. 바다를 건너 저주는 바다를 건너 저주 거름바리를 덮친다는. 보자. 파르올론을 접촉한 것과 지독한 열병. 보자. 열병 얘기 나왔고요. 검은 표지의 책 계시록이 학원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열병이 퍼지는 것을 확인했고요. 파르올론이 덮쳤던 저주의 발발의 이야기예요. 카닐리엔도 구했고요. 수상임을 절대신의 유물 코르마르스의 아쿨 샤말라 길을 막아섰고. 이제 본 것 같은 예언. 높아진 파도와 바람. 잠깐, 혹시 밀리의 동화에서 본 것이 물에 대한 예언이라면? 물? 대홍수의 시대. 대홍수의 시대? 저주와 홍수. 아니 근데 저 사년파들의 정체는 대체 뭐야? 나 그게 되게 궁금한데? 뭐지? 그 사년파들의 정체가 대체 뭡니까 이게? 자, 르월링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래자는 돌아가셨는데 맛이 안 나보군요. 장님 잘 맞췄는데. 장서관에서 있었던 일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루엘린 정리가 쉬우셨나? 대체 뭐야? 사실 그건 특별한 종이로 만든 수첩이다. 가끔 빛이 날 때 놀라지 마세요. 단순히 집중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자신과 대화한 느낌이 들어서. 아, 밀레시아 생긴 일이다. 민티니 어서오세요. 대재앙이라. 허허, 지피인자들 있습니까? 반족 대홍수. 음악과 시, 그런 쪽. 로젠파이크님은 다른 방향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음악과 시, 그림, 그런 쪽으로 좋긴 해요. 내가? 나만? 내가? 나만? 내가? 또 나만? 이 얼마나 빡칩니까? 로젠파이크님이야. 제가 이거 들 수 있어야 이목이 집중될 거다. 저 밀레시아에 또 뭔가 조사나보다 하고 여길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반박하고 싶지만 이곳에 르웰이 위치도 있고 내가 이런저런 조사하는 게 많은 건 사실이다. 분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구강에 근처에 있는 건 아무래도 이래서 신경 쓸 것 같아. 보자. 커다란 날개 같은 거 펄럭거려서 그녀 뒤에 서 있다면 이런 건 덜 텐데. 뭐 반쯤 농담입니다. 브리아나 향이 있긴 해요. 찾아보세요. 브리아나. 그리고 뭐지? 뭐야? 다시 이제 이걸 드리겠습니다. 기사나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최근 성수에 찾아있죠. 약간의 정화. 당신의 손이. 뭐지? 누구 판단이야? 라고 묻기엔 제게 전적이 있네요. 알려드릴 수 있지만 비밀입니다. 아, 짜식이 말이야 진짜. 브리아나 양. 망고의 왕자. 리사이틀에서 얘기하는 브리아나. 붉은 보석이가 박힌 유물이 있다. 야, 네가 있었네? 얘한테 있었네? 자, 얘한테 있었죠? 자식, 기사단들이 보고하고 있었네. 이로써 내게 다 모였습니다. 없어졌어. 브리아나가 누구였더라? 브리아나가 얘였나? 맞죠? 오케이. 파르올레 왕자에 대해 운을 떼어보았다. 브리아나 그 이야기들 아직 기억하는 거야? 역작이었는걸. 브리나카 칼리번이란 말은 다시 들어도 신기하다. 이 새로운 학생이 떠올라. 추위를 두려워했다는 인간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 알아? 부키나 아저씨? 그림 실력 있다면은. 자, 수첩의 정리. 한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브리나카님이 미르시안 손에 있죠. 타라 남쪽.
신을 죽이는 검이 사람 그 밀레시아 손에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야. 황제의 한스와 대화. 어주이 아 잘못 갔어요. 자 갑시다. 잘못 갔습니다. 찍고하고 뚜뚜뚜루 한스 내려왔나요? 자 내려갑시다. 한스 어딨냐? 오케이 찾았고요. Let's go man. Let's get it, get it, get it, get it. 자 말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초상화 알려드릴까요? 겪어보지 못한 것이라 여신 네마의 초상을 기억하나요? 어허 제가 본 적 없는 여신의 초상을 그릴 수 있던 건 또 보자 초상화 지독한 폭풍우를 기어고서 떨어진 밀을 간파해서 하얀시 마트 느낌이 듣다. 선장의 유트 소리 카라잭 선장 여기서 카라잭이 여기서 나오네요. 자 그거 들려드군요. 비탄을 유트 선장 어허 심한 폭우와 혹독한 한파 대용수를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리알 여행 기억이 나네요. 자파점 일리자씨도 이리알을 탐험한 적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파점. 일리자, 자파점이 어딨지? 대홍수. 자파점, 이쪽이겠죠? 일리자가 누구지? 본 적이 너무 모르겠어. 마법 용품점. 여기 온 게 얘는 좀 보고 가야 돼요. 왜냐고? 이쁘거든. 흡조. 눈 정화 한번 하고. 아 여기도 보고 가야 돼. 여기도. 여기 여긴가 이건가? 아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여기야. 저 연금. 어 여기다. 자 연금술사 용품 여기 보고 가야 돼. 여기도 꼭 들려야 돼. 왜냐고요? 이쁘거든. 좋아 흡족했습니다. 아 힐링했습니다. 다시 갑시다. 흡족. 자 자파전 들어가겠습니다. 일리자 최갈친이 어서오세요. 인정. 역시 아는 사람이네. 뭘 좀 아는 분이구먼. 자 일리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다 알면서 일부러 그런건지. 이리야 옛날 사람들 탐험적이 오래 유물 좋아하던 캠파이어 불 동토의 흙을 가공해서 만든 새하얀 여성 조각상.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뭘까? 추운 땅에 광물과 흙이 분명한데 소금기가 느껴졌고 이리야 드릴 것도 아니고 울라 드릴 것도 아닌 신기한 재질. 수천 년 전 고대 유사의 틀림없다 말하는 황금색 불꽃이 보이는 것 같았다. 인간의 기원이 된 종족의 물건이라 반족이라고? 허허... 고릴라한테 도둑 맞았다는 소리였다고? 고릴라한테? 고릴라? 유물을 도둑질한 고릴라? 트레저 헌터가 생각나네요. 핑크인지 펑크인지요? 자 퀴즈 안에 마지막에 내는 거? 문제가 뭐였지 그거? 그거 문제가 뭐였더라? 문제를 알려줘 뭐 하든가 말든가지. 자 공중정원에서 LA인과 대화. 라흐 가겠습니다. 라흐 가서 Let's go, man. 다시 LA인을 보러 갑시다. 보러 갑시다.